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냄새를 맡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냄새를 맡으세요. 27번. 꽃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꽃이 없어요. 28번. 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빌려주세요. 29번. 김치가 맛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가 맛 없어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기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31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4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3번.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4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2번. 작업장에서 쉬고 있습니다. 3번. 물건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33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34번.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36번.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37번.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38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39번.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40번부터 4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41번.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42번.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44번.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45번.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46번. 방글라데시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손으로 먹지 않아요. 수저로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글라데시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손으로 먹지 않아요. 수저로 먹어요. 47번.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48번. 자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네 명입니다.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네 명입니다.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